오우, 위선이 안 보이는데요? 뭐, 어깨는 보여요. 제 어깨 깡패잖아요. 어깨. 아, 맞아요. 배도 깡패인가? 이야. 네, 저쪽으로 산이 쭉 있어가지고, 거실에서 보실 때 산이 딱 보입니다. 아, 보세요. 와, 좋다. 어우, 시원합니다, 그냥. 숲조망, 와. 네. 나무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들이, 산바람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렇게 지나가요. 그건 누구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아, 워낙 크게 잘 나와가지고. 네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도 돼요? 아, 예, 아닙니다. 해도 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네. 우리 호빵맨 하고 싶은 대로 해. 축구할 때 나마 TV. 축구할 때 나마 TV. 축구할 때 나마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반갑습니다. 하마TV 흑곰입니다. 저희 하마TV는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습니다. 오늘 현장은 인천 부평구 상곡동에 위치한 4층 48세대 신축 빌라입니다. 집 앞 1분 거리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버스 타시고 지하철역까지 환승하세요. 오늘 현장 주차는 지하주차장으로 지하 1층, 지하 2층에 130% 자주식 주차입니다. 물론 우리 입주민들만 출입하실 수 있게 차단시설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연결되는 공동현관이 있습니다.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오시면 물론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 흑곰과 함께 바로 집 보러 가시죠. 자, 이번에는 실내를 보여드릴게요. 들어와 보세요. 전실부터 싹 보시면 됩니다. 전실은 성인 남성분 두 분 정도가 넉넉하게 신발을 한 번에 갈아 신을 정도 되고요. 신발장 긴장으로 두 칸짜리 하나 있고요. 밑으로는 자주 신는 신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 옆에 조그만한 공간에 우산꽂이하고 수납장을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바로 중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중문은 망임 처리되어 있는 3단 슬라이딩 도어예요. 망임 처리가 되어 있으면 깨져도 네모나게 깨지기 때문에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망임 처리를 해놓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들어오시면 2번 방 메인 욕실, 안방, 3번 방 그리고 주방과 거실이 있는데요. 먼저 2번 방으로 가볼게요. 2번 방 바닥은 강화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사이즈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2800, 2450입니다. 2번 방 적당한 사이즈네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약간은 아담한 편이죠? 맞아요. 아담한 사이즈예요. 맞아요. 오늘 현장은 2번 방, 3번 방이 조금 아담하고 안방 조금 더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실하고 주방이 커서 다섯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순 없잖아요. 맞아요. 세 마리만 잡으면 되죠. 맞습니다. 왜냐면 오늘의 현장은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싱글 침대 놓고요, 책상 놓고요, 옷장 놓고 하실 정도 되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실내 베란다가 2번 방에 있습니다. 실내 베란다 그렇게 작지 않아요. 넓이 잘 나왔는데요. 맞아요. 우리 세탁기하고 건조기 같이 있는 워시타워 놀 수 있는 높이도 충분히 나오고요. 안에 탄성 코팅 다 돼 있어서 별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했고요. 1등급 나비엔 가스보일러 시공을 해놨습니다. 위에다가 건조대를 이렇게 다르셔가지고 건조하셔도 돼요. 충고가 높고 해서 충분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쓸모있는 실내 베란다예요. 2번 방에서 나오시면 바로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의 사이즈를 한번 봐보세요. 바닥부터 쫙 올리시면 미끄럼 방지 타일 되어 있고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메인 욕실입니다. 이쪽으로 공간이 더 있어요. 넓구나, 거기가. 넓어요. 해바라기 수전, 샤워 수전에 일체형 수전 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 되어 있고요. 물튀김 방지 가림막이잖아요. 맞아요. 요 부분이 불투명이어가지고 요 뒤쪽으로가 좁아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붙어보겠습니다. 오우, 위선이 안 보이는데요? 어깨는 보여요. 제 어깨 깡패잖아요. 아유, 맞아요. 배도 깡패인가? 세면대, 변기, 젠 스타일의 선반, 그리고 수납장까지 다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에서 나오시면 주방과 거실이 있습니다. 먼저 바닥부터 좀 보여주세요. 오! 바닥은 흑곰이 좋아하는 헤링본 스타일! 헤링본 스타일! 그럼 뭐예요? 손이 나왔어요? 네. 새로운 방법인데? 주방은 디귿자형 주방입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야, 주방 진짜 큰데요? 맞아요. 커요. 조리 공간 충분하고. 쿡탑이 가스레인지 3구짜리로 시공되어 있는데 여기에 1구짜리 보조 쿡탑이 있어요. 이거는 뭐 전골 요리나 고기 요리 하실 때 여기서 바로 드실 수 있고요. 여기 공간이 약간 있죠. 네. 식탁을 더 붙이셔도 되고요. 요 앞쪽으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셔도 됩니다. 아, 공간이 확실히 넓네. 공간이 확실히 넓어요. 2번 방, 3번 방의 자금을 아쉬움을 충분히 달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안방이랑 거실 살짝 봤는데 네. 작아도 돼요. 작아도 돼요. 네. 그 누구만
하더라고. 네 맘대로? 아, 워낙 크게 잘 나와가지고. 네 맘대로 막 이렇게 해도 돼요? 아, 예, 아닙니다. 해도 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네. 우리 호빵맨 하고 싶은 대로 해. 상부장, 하부장 투톤으로 되어 있는 싱크대고요. 밥솥 놓는 자리, 전자레인지 놓는 자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이 정도 돌아가면은 길이감이 충분히 있어서 수납하시는 데 무리가 없고요. 하부장도 충분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하부장 색상이 진짜 고급진 것 같아요. 네, 하부장 색상이 진한 네이비. 냉장고 자리 있고요. 바로 저하고 호빵맨이 크로스를 하면은 거실입니다. 거실을 보여드릴게요. 거실의 사이즈가 넓어요. 와, 거실이 많이 크게 나왔죠. 잘 나왔네요. 맞아요. 요 길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 마리 토끼는 제대로 잡았네요. 맞습니다. 4,270. 와, 길이감이 있죠. 요 정도면 TV를 100인치 놓으시고요. 소파 4인용 놓으시고 하실 공간이 나옵니다. 어우, 좋다. 아쉽게도 시스템 에어컨은 없습니다. 에어컨은 스탠드형으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거실의 전망이 뻥 뚫린 이중창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요 밖으로가 산이에요. 여기로 한번 쫙 들어와 보세요. 어, 네. 지금 이게 3층인데 위로 올라가시면 조망이 더 좋아요. 완전 산이구나. 네, 위에 산을 쫙 보여주세요. 이야. 네, 저쪽으로 산이 쭉 있어가지고 거실에서 보실 때 산이 딱 보입니다. 그러네요. 소파 이쪽에 앉아있으면. 맞아요. 바로 산뷰네요. 네, 그리고 이 동네가 공기도 좋아요. 이야, 친환경 도시. 네, 맞습니다. 천장은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고요. LED 조명 크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3번방하고 안방이 있습니다. 바로 3번방으로 가볼게요. 3번방 가는 길에도 벽을 이렇게 꾸며놨어요. 오, 이쁘다. 네, 이렇게 해놓으시면 여기다 액자를 걸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진열장 짜셔도 됩니다. 자, 3번방 들어와 보세요. 바닥 강화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3번방의 사이즈를 먼저 보겠습니다. 2500, 2700 나옵니다. 어, 2번방, 3번방 사이즈가 거의 비슷한데 이 방이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3번방 치고 그렇게 작은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총각 때 얘기를 또 해드리면 방이 더 작았죠. 제 동생은 여자여서 큰 방을 네가 써라, 오빠가 작은 방을 쓸게. 침대를 놓고요, 책상을 놨고요, 옷장을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지나면 그렇게 따지시면 작은 방은 아니에요, 결코. 아, 맞아요. 저는 그렇게 작은 방에 있었어도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내 방은 불편한 게 없습니다. 나만의 휴식 공간이고요, 나만의 힐링 공간이 됩니다. 자, 3번방까지 보셨고요. 바로 안방으로 가볼게요. 안방은 바로 건너가면 돼요, 3번방에서. 자, 안방의 사이즈를 보여드릴게요. 와, 안방이 크죠? 아니, 와, 거실보다 큰 것 같은데? 맞아, 안방을 조금 줄이고 3번방하고 2번방을 크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4m입니다. 와, 대박이다. 그리고 3m 40. 와, 이게 다 안 당기네. 엄청 크죠? 네. 패밀리 사이즈의 침대를 놓고요. 옷장 큰 거 짜시고요. 화장대 큰 거 놓으시고요. TV 큰 거 놓으셔도 충분한 정도가 됩니다. 여기 안방에서는 나무들이 다 보여요. 창으로 보시면. 봐보세요. 와, 좋다. 오, 시원합니다, 그냥. 습조망. 와. 네, 나무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들이, 산바람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떠세요? 이야, 너무 좋은데요. 그죠, 호빵맨.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숲, 나무 이런 거 집 뷰에서 볼 수 있으면 네, 힐링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힐링이 되는 네, 겁니다. 안방 욕실로 가볼게요. 안방 욕실로 들어오시면, 이야, 안방 욕실 크다. 안방 욕실이 커요. 샤워 칸막이 준비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과 샤워 수전에 일체형 수전 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 되어 있고요. 세면대 젠 스타일의 선반, 변기, 수납장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메인 욕실하고 똑같아요. 어우, 거의 흡사해요. 맞아요. 크기도 비슷하고 들어있는 것도 똑같고, 오늘의 현장은 가격 대비해서 크기도 잘 나온 시원시원한 현장입니다. 네, 오늘의 현장 다 보셨습니다. 3인 가구, 4인 가구까지도 넉넉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인천 부평구 상곡동에 위치해 있고요. 초중고등학교가 다 가까이에 있어서 학교 통학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산이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등산로도 있고요. 공기도 맑습니다. 지하철역은 1호선 백운역을 이용하시는데 걸어가시기엔 조금 거리가 있는데 다행히도 집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래서 버스 타시고 역으로 이동하셔서 환승하셔도 되고요. 이 버스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면 한 방에 타고 가시면 됩니다. 그게 지하철역이 가까운 것보다 조금 멀더라도 버스 정류장에 가까이 있으면 그 정도의 이점들이 있습니다. 생활하시기에는 전혀 불편함은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현장 분양가는요, 하마TV로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정도만 있으시면 이 집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분양가 공개를 할 수 없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하마TV로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저 흑곰이 안내하는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꿀매물이지요. 맞습니다. 저 흑곰은 또 다른 꿀매물을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마팀의 흑곰이에요. 하! 오케이!